뭐라 그래야 되지?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려고 좀 했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친해지고 그래서 뭐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촬영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,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죄의식이라는 것들이나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, 그걸 느끼기 전에 원초적으로 1차적으로 다가온 감정을 그대로 먹어서 그대로 뱉어내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